안녕하십니까.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송도점 이덕우 원장, 청담점 노낙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부위별 리프팅 시술 종류 부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름과 처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흔하게는 표정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그 부위에 주름이 생기는 것,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도 줄고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기는 주름과 처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약간 이 노화와 관련된 주름과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눈 주변의 주름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들을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눈가주름, 눈주름 쪽이 신경이 예전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드릴 때 시술 쪽으로는 아이서마지와 아이울세라를 같이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다 가까운 부위는 아이서마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안구보호대를 이용해서 눈 밑, 눈가뿐만 아니라 윗눈꺼풀까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윗눈꺼풀은 눈에 위험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안구보호대를 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눈가 쪽이 약간 탄력 떨어지면서 짓무른다고 하셨던 분들이 시술 받고 또 조금 좋아진다고 하시는 얘기들도 하시고요. 그것이 아이서마지. 아이울세라는 다르죠? 아이울세라는 눈 피부에 직접적으로 쏘기보다는 이마 피부 쪽을 조금 더 팽팽하게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를 냄으로써 눈썹이나 윗눈꺼풀 처짐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밑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울세라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사실 눈밑이 불룩해지는 눈밑 지방이 다들 생기시거든요. 그런 눈밑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아이울세라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눈밑 지방이 조금 줄어들게 되시 시면 눈도 조금 더 커 보이시고 인상도 밝아 보이시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두 가지 같이 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시술만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효과 낼 수 있는 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콜라겐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리주란이라든가 표정 근육을 이제 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톡스 시술을 6개월마다 꾸준히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도 눈 주변에 노화가 진행되시면 거기서 노화를 빨리 느끼시기 때문에 눈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다 선호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붓기라든가 흉터라든가 그런 걱정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조금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내려와서 팔자주름 그리고 입가주름, 이것도 눈가주름하고는 많이 다른 주름인데, 일반적으로 뭐 필러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장비를 이용한 치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은 어떻게 시술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자나 입가주름 일정 부분 필러를 조금 사용해야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눈 주변 수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필러라고 하는 것들이나 칠이라든가 하는 것들 넣는 것들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술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역시 울서마지 같은 시술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주름을 경계로 높낮이 차이가 자꾸 생기면서 두툼해지고 튀어나온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뻗은 부분이랑 이렇게 높이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쪽 주름이 더 또렷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좀 튀어나오게 된 부분은 줄여주고 꺼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시술들을 병행하신다면 이 높낮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주름이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없이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처진 거를 당길 수 있는 시술은 울세라, 서마지, 툰케이스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러나 실리프팅을 아주 안 할 순 없지 않을까요? 즉각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필러, 실리프팅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필러, 실리프팅 하는 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시술들을 하는 걸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것들을 원한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시술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이라든가 필러만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실 같은 경우도 긴 실이라든가 많은 실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울세라, 서마지 같은 시술들로 조금 기초를 다지시고 실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적게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송도점 이덕우 원장, 상담점 논악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